자, 오늘 차량 그랜드 카리바 13년식 키로수 이제 9만 키로 뛴 차량입니다. 오늘 사장님은 자, 이 차가 세대째입니다. 세대째입니다. 자, 처음에가 코란도 스포츠. 오늘 이제 영천 본사에서 하셨었고, 그리고 소렌토 18년식 2월달인가 오셔갖고 하시고, 또 오늘 이 차량은 아드님을 위해서 또 야, 차 한 대 해가지고 또 장착을 했는데, 이 차량에는 라파 플러스 원 대용량 5개, 승용차용 하나, 블루바이가스관, 그리고 무동력 터보 헤어리 흡기 2개, 배기 중통 하나, 그리고 엔드, 배기 엔드에 또 무동력 터보 하나, 무동력 터보 헤어리는 4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에너지 접지 표준형 하나 들어갔고요. 이 차량은 대략 80에서 85% 세팅값입니다. 차가 뭐 다 그런데 이 초반에 스타트에서 굼뜸 현상이 좀 심해가지고, 그죠? 예. 네. 지금 뭐 잠깐 뭐라고 봐도 잘 먹었네요. 아, 그런가요? 예, 옆에서 타보면 확실히 예, 틀리네요. 확실히 틀리죠? 예. 이게 좀 마약 같아요. 차 사면 다 해야 돼. 사장이 벌써 또 우리 이제 한 번 하면은 네네 계속 하게 된다니까. 이게 효과를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안 단 차 타고 다니면 답답해서 미치는 거예요. 막 이제 차 안 나가서 이게 이렇게 달아서 느껴 보신 분만이 아십니다. 좀 그게 좀 안타까워요. 진짜로 해보면 좋은데, 아니 그리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타보다가도 효과 없다 그러면 100% 환불해준다는데 뭐가 겁나서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저는 왜 해보지도 않고 그건 말이 안 되네 이러지도 마시고요. 아니가 그러니까 매일 네. 만나고 뭐 저기 신호에서 유턴해서 가면 될 것 같네요. 네. 뭐 어차피 지금 벌써 바로 먹은 걸 느끼시니까요. 매연도 안 나오고, 그죠? 출력 좋아지고 탄력 조정 잘 돼서 연비까지 좋아지고 도움이 되고 차 조용해지고 차 조용 진동 소음 좋아지고. 자, 요즘에 지금 저희 멀티오일하고 라파 멀티오일 그리고 라파 고스트에어 지금 13호 차량까지 장착했는데 영상을 아직 못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빠가지고 그것도 올려야 되고. 자, 이렇게 해보시고 타시다가 조금 밋밋하다 또 뭐 없나 싶으시면 또 고스트에어란 놈이 또 괜찮게 또 나왔으니까. 예, 말 마땅하게 귀신바람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효과 많이 보고 계시니까 그거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사장님. 우리는 강요 안 합니다. 손님이 원할 때 하시면 돼요. 근데 그 우승력 터보나 네네. 그거나 뭐 순서는 없는 거잖아요. 다른데 없어요. 순서 상관없어요. 예, 상관없어요. 뭐 무동력이 관심 있어갖고 무동력부터 했다가 나중에 라파 플러스 1, 라파 플러스 2도 했다가 또 이제 나중에는 업그레이드 되는 거 나오면 또 하셨다가. 저희 제품은 한번 장착하면 못 쓰는 게 아니고 추가로 해서 업그레이드를 하면 한 만큼 차가 또 좋아지기 때문에 뭐 몇 버전 몇 버전 딴 데서 나와가지고 옛날 버전은 쓰레기 취급당하는, 우리는 그런 건 없습니다.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다 차 이전 장착 다 가능하고요. 저희도 사장님처럼 이렇게 알아서 오시면 참 편합니다. 아이 참 이거 찾아가지고 제가 예, 그러니까요. 그 어쩌면 어떤 분은 오셔가지고 저 영상 많이 봤는데요 그냥 100% 해주세요 그런 분도 계시고. 아. 그럼 한 70% 하면 괜찮나요? 그게 이제 차종에 따라서 cc에 따라서 예를 들면 경차에다가 뭐 50만원어치 한 거랑 좀 경차 이상인 중대형차에 50만원 한 거랑 퍼센트가 틀리겠죠. 그쵸, 예, 그런 그쵸. 개념을 좀 알고 계시면 되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저희가 요즘에 많이 이렇게 장착하는 시스템대로 하면 대략 70%에서 85% 그 정도만 해도 바로 느끼십니다. 바로 느끼시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만족하시고 타셔도 상관없어요. 업그레이드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필요하면 그쵸, 예. 예, 필요하면 하시면 되고 저희 그렇게 장사하고 있고요. 돈 벌려고 막 더 넣으세요 이러진 않습니다. 뭐 몇 개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 차에 최적화 시켜서 이 차에 맞게끔 맞추려고 애를 쓰지 그냥 무조건 딱 정해져 있는 대로 가진 않아요. 어떤 분들은 금액적인 게 부담스러우면 무동력도부터 먼저 해보신 분도 계시고 라파부터 했다가 또 업그레이드 하신 분도 계시고 자유입니다. 뭐 18만원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무동력도 3개면 18만원이니까 네. 네. 그거부터 경험하시고 믿음이 가면 그때 가서 하셔도 되는 거니까. 제가 좀 어제 지금 저 영천에 가가지고 한 이틀 동안 우리 대표님이랑 우리 새로 출시될 제품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사출 공장도 갔다 오고 또 오랜만에 만나서 회포 푸느라고 이틀 동안 1박 2일을 술을 먹었네요. 아, 저녁 때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날 아침에 해장술 시작하면서 이틀을 마셨습니다. 이틀 아주 즐겁게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본사 사장님이 너무 좋으세요. 사람이 예, 아, 저도 뵀어요. 너무 좋으세요. 그죠? 뵀는데, 너무 좋으시죠. 예, 맞아요. 예.
또 되게 착하셔서 네, 소비자가 이렇게 해달라면 그것밖에 안 해. 이렇게 해서 좀 더 하면 좋은데, 아예 그것만 해도 됩니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하신다고 다. 너무 좋으신 분 만나서 저희도 같이 번창하고 있어서 즐겁습니다. 사장님이요, 뭐 우리 본사 사장님부터 먼저 뵀었으니까 예. 뭐 익히 잘 아실 거고. 그 옆에 이제 또 기술 대표 오색 카센터 또 거기 최 대표도 사람 좋습니다. 그 젊은 분. 네, 그 카센터 하시면서 기술 대표 피니시모토 맡고 계신 분인데 동생 돼가지고 어제 처음으로 제가 지금 한 네 번째 봤나? 어제 처음으로 말 났습니다 제가. 너 이제 내 동생 해도 되겠다. 이제 마음 열었네. 오케이. 그래도 말 났습니다. 제가 사람 빨리 말 안 놓거든요. 아, 차 좋은데요, 사장님? 그러니까요. 네. 아, 이렇게 좋은 걸 말이야. 이거 왜 못 따는지 모르겠네. 효과 없으면 100% 환불해진다는데. 이쪽 업계에서 한두 달 타고도 효과 모르겠으면 반품해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저희밖에 없습니다. 어디 업체는 100이나 안 된다. 그리고 뭐 탈부착 비용 또 내야 된다. 저희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냥 전액 다 해드립니다. 화끈하게. 네, 이것도 관심이 있어야, 차에 관심이 그거예요. 있어야. 맞습니다. 네. 이제 좀, 네, 좀 보고. 찾아보고. 좋은 거 없나, 아마. 그렇죠. 근데 차에 관심이 있어야지. 안 그러면. 이거 지금 모르는 사람이요? 거의 97%예요. 대한민국에서 이거 모르시는 분이 97%야. 그나마 유튜브라는 게 나와서 그나마 활성화 된 거지. 아, 또 이제 막 이렇게 있으니까 또, 아, 불법 아닌가? 뭐 이거. 그럼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자동차 액세서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검사 맡을 때도 아무 문제 없고요. 사장님, 이거 뭐 6월 달에 검사 맡으시고 몇 프로 나왔는지, 저분은 0% 나왔습니다. 0% 나왔고. 한번 그 딱 검사 맞고 몇 프로 나온 거 사진 하나 찍어주시면 또 저희 예, 예. 소중한 자료 되고요. 예. 예, 예. 가까운 데 계시니까. 가까운 데 뭐 예. 예, 가까운 데 계신 분들은 참 그래도 좋은 거예요. 예. 택배로 받아서 하신 분 엄청납니다. 고스트 에어까지 엊그저께인가 거제도에 또 보냈어요. 그분은 하나씩 하나씩 계속 시키면서 저희한테 한 돈 100만 원어치 장착했습니다. 벌써 택배로만 다. 거제도에 계신 분인데 그래도 그만큼 관심이 있어요. 네, 차가 계속 닮은 데서 좋아지니까 그건 또 뭐예요? 뭐 나왔던데요? 이렇게 되는 거지. 어차피 장착은 저희가 위치 다 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설명서하고 다 보내드리기 때문에 택배로 받으셔도 하도 상관없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차를 보고해드리는 게 좀 좋긴 하죠. 장착 전에 타보고 차 상태 좀 어떤지 보고 그렇게 하면 이형이면 와서 하시는 게 좋은데 너무 멀리 계신 분들은 좀 힘든 부분이 없잖아 있죠. 하여튼 효과 많이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뵙겠습니다. 사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